자, 새로운 큐브 하나 꺼내시고요. 편집 모드로 바꿨고요. 자, 면을 선택해 놓겠습니다. 두 개의 면. 역시 여기도 두 개의 면을 선택하시고, 세 개, 뭐, 하지 마시고, 두 개의 면만 선택해 보시고. 자, 한개 면만 해볼까요? 일단 한개 먼저 해보고 두개 합시다. 안으로 돌출이 있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보시면, 안으로 돌출. I입니다. I. In. 안으로 돌출. 선택하시고, 여기도 마찬가지 바깥쪽에서 드래그 해보시면, 이렇게 안쪽으로 턱이 만들어집니다. 턱이 만들어지나요? 안쪽으로 턱이 만들어지고요. 턱이 만들어진 다음에 이 면은 돌출이나 아니면 이동을 통해 가지고 조절을 해 주실 수가 있는데, 이 그냥 이동을 하시게 되면 베벨과 똑같이 돼요. 맞죠? 그냥 이동을 하시게 되면 베벨과 똑같이 되고, 이동을 하실 때 컨트롤 키 누르고 이동하시면은 돌출과 똑같아져요. 컨트롤 키 누르고 이동을 하시게 되면 돌출 이미지와 똑같아집니다. 맞나요? 그 다음에 I 누르셔가 줄이고 나서 D 누르셔가지고 돌출로 쓰셔도 돼요. 돌출로 이렇게 하셔도 되고, 좀 전처럼 드래그 하셔가지고 이렇게 드래그 하셔서 길이 조절을 하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쭉 뽑을 수 있죠. 그래서 안으로 돌출은 이렇게 안쪽 영역에 턱을 만들어 줄때 씁니다. 다시 I 누르셔 가지고 이렇게 왼쪽으로 드래그 하셔 가지고, 바깥쪽으로 들어가시면 넓어지고요. 안쪽으로 드래그 하셔 가지고 턱을 만들고, 그 다음 D 돌출 누르셔 가지고 턱지게 하고 위치 이동. 또 I 누르셔 가지고 안으로 잘라 주시고, D 누르셔 가지고 튀어나오게 하고, 그 다음에 위치 이동. 이런 식으로 안으로 돌출과 돌출을 써서 이미지를 만들어 주실 수 있고요. 물론 안으로 쑥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런 빈통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되죠? 이렇게 빈통도 만들어져요. 여기도 마찬가지 다시 원위치 가시고, 두 개의 영역을 잡아서 같이 I를 누르셔서 드래그 해주시면은 구름 유지가 되어 있느냐 아니면은 따로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주시는 부분이 달라집니다. 안으로 돌출 통해서 D 누르셔가지고 안쪽으로 슉 집어넣을 수가 있겠죠? 각각이 분할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주고 싶은 만큼 마음대로 모양을 설정해서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마음대로 설정해 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안으로 돌출은 안쪽에 테이퍼지는 여백을, 테두리를 만들어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